자, 17장을 보세요. 시야는 우하고, 이 공자님의 제자 중에 여러 제자들의 인물평을 하신 자리입니다. 인물평을 하시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시자는 이게 땔나무 시자지요? 시는 우하고, 우는 어리석고 말입니다. 시는 공자 제자니 성은 고요 자는 자고라. 그 밑에 위인 이렇게 써 있죠? 시는 공자의 제자로서 성은 고시고 자는 자고였다. 근데 위나라 사람이었어요. 공자님은 지금 노나라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저기 저 김포 사람 이렇게 공부하러까지 왔다 하는 그런 뜻의 말일 거예요. 지 부족이 후유여라. 지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 있지요. 그럴 때는 지혜로울 지자로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지혜는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덕은 덕의 두터운 것은 유여라. 남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는 좀 부족하지만 다시 말하면 IQ는 높지 않지만 사람이 좀 그래도 중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만큼 멋지게 살았는가를 거기 잘 보세요. 가어의 기족 불이영하고,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어는 공자 가어예요. 가어에. 그 사람에 대한 일을 기록해놨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 기족 불이영. 그 사람이 발은 그림자를 밟지 않았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대요. 이분이 직접. 또, 계집 불살하고, 우리 경칩, 그러죠? 경칩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겨울 잠을 잘 자고, 이제 세상에 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린 그걸 마구잡이로 잡아서 맛있다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계집, 움츠렸다가 탁 튀어나오려는 경칩 같은 거죠? 그때 나오는 그런 생명체들을 불살, 죽이지 않았고, 이해가 되세요? 방장 불절하며, 이말참 그전에 강의 들을 때 선생님 한참 말씀하신 자리예요. 방자는 바야흐로 막 그런 뜻이에요. 바야흐로 장자도 이게 거기 상성으로 쓰여있지요. 그럴 때는 자랄 장자입니다. 막 이쁘게 막 자라는 나뭇가지나 꽃가지나 풀 이런 것들을 불절, 꺾지 않았고. 네, 우리 산 같은 데 가면 아, 순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똑 잘라가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린 싹, 자기 자식이 잘 나가는 그런 자식의 싹을 싹둑싹둑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방장불장했다. 불절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운 글귀 중에서 서예를 쓰신다면, 계집불살, 방장불절. 뭐 이렇게 딱 여덟 글자만 써도 대득하시는 거예요, 그죠? 집, 친지상에, 친은 이게 어버이 친자지요. 어버이의 상례를 치를 적에, 읍혈 3년하야. 울 읍자고 피혈자지요. 피를 토하면서 울기를 3년 동안이나 해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울 곡자 있지요. 통곡할 때 곡. 곡은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거고, 읍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읍혈 3년이라는 것은 피 맺힌 눈물을 줄줄 흘린다 그런 뜻은 말이겠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미상 현치하고 현우를 읽지 않고 현우를 읽어요. 일찍이 치 이를 드러내 보인 적이 없고 즉 웃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치는 소야라고 써 있잖아요. 피난이 행해 또 난자는 이게 그냥 어려울 난자가 아니라 환란입니다. 난리. 난리를 피해 갈 적에, 피해서 갈 적에도 불경 불두라 하니. 경자는 지름길 경자입니다. 지름길로 택해서 도망가지 않고. 두자는 구멍 두자입니다. 개구멍. 개구멍으로 빠져 달아나지 않았다. 이게 평상시는 저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점잖은 척하고 할수 있는데. 난리가 나고 지금 난 지금 그렇게 그런 판인데도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가히 견기위이느니라. 이 자리에서 가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멍청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조금 지혜가 좀 넉넉했다면 피할 자리는 피해야지 자기 목숨이 소중한데 그런 점을 들어서 가에 있는 걸로 근거를 댄 겁니다. 어리석을 우자의 근거를. 근데 이 정도의 어리석음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죠? 훌륭한 겁니다. 네. 삼으로 읽죠? 삼. 예, 증삼이라고 해서 증자입니다. 예. 증자는 노하고, 노는 노둔하다. 이 민첩함의 반대말입니다. 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느긋느긋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지요. 사람의 대가리가 세 대가리가 있는데, 첫째는 돌대가리가 있고, 물대가리가 있고, 쇠대가리가 있다. 그랬지요. 물대가리는 이게 팍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물 동에다 써놓고 글을 써보세요. 손가락으로. 잘 써지지요? 쓰고 지나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똑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는 쌉박쌉박 자르는 것 같은데,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아, 선생님, 저는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대가리 좋지요.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머리. 돌대가리예요. 근데 쇠대가리, 다이아몬드 대가리 있어요. 새겨지지도 않는 머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노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돌대가리예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돌대가리니까 남보다 10배, 20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노는 둔자라. 노라는 것은 무딜 둔자다. 무딘 사람이다. 정자왈 모야는 정자가 말하기를 증자는 경 이노 득지라. 마침내 경자예요. 마침내 노둔한 것으로서 득지. 터득을 한 사람이다. 우왈 증자지학은 성독이. 그러면 증자의 그 학문은 무엇이었더냐? 성독이이. 성실함과 독실함. 성독 두 글자였다. 사람이 얼만큼 성실하냐, 또 독실하냐. 그거죠. 그러니 성문학자 총명 재변이 불이 불다로되 이 졸 전기도는 내 진로지인이라. 성문학자, 성문학자는 공자님의 문하생 중에, 즉 공자님 제자 중에, 그죠? 제자 중에 총명 재변. 총명은 IQ가 뛰어난 사람이고, 재변은 재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고, 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거저거 분석을 잘하고 자궁처럼 비교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총명, 총은 귀가 밝은 사람, 명은 눈이 밝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총명하고 재주가 있고, 응? 분간을 잘하는 사람들이 불이불다로되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되, 즉 무수히 많았지만 졸자는 마침내 졸자입니다. 마침내 전 기도는 공자님의 그 도를 전수한 사람은, 전수받은 사람은 내 진로지인이라. 이에 본질이 노둔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노둔한 사람 누구였어요? 증자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고로 그러므로 학이 성실로 위기하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성실한 것으로서 귀중함을 삼는다. 성실의 척도는 뭡니까? 여기 서당에서는 출석률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암만 뭐 해도 빠지면 소용없어요. 제가 배야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지. 예. 예. 윤씨발 증자지 제 녹으로 기하기야 확하니 윤씨가 말하기를 증자의 재질, 재는 이게 재주죠? 재질이 노둔했기 때문에, 무뎠기 때문에 기하기야 확하니 그 공부한 것이 확실했어요. 남은 한번 쓱 하고 아까 물대가리 얘기를 들었지만 쓰면 금방 쓴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죠. 증자는 써지지 않더라 이거죠. 이게 확실하게 쓰려고 얼마나 일을 갈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능심조호도야라. 여기 조자는 일곱칠자 일을 또자 반이라고 써있죠.
이럴 때는 지을 조, 만들 조라는 뜻이 아니라 나아갈 조자입니다. 도에 나가기를 깊이 할수 있었다 해가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도를 그대로 전수받는 단계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는 노둔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거기 그 공부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잔주 중에 아주 멋진 게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에 경원보시왈 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고 자제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막 공부할 나이가 있으면 요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경원보시왈 지둔 자는 이게 더딜 지자지요? 무딜 줄자입니다. 더디고 무딘 사람은 불능 편 용, 푼, 불능 변 명료하고 능이 변 명료. 한번 쓱 보고서 바로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수용 공부라야 방투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그제서야 겨우 투과할 수 있다. 그제서야 좀알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총명자는 총명한 사람, 아까 말한 지둔 한 사람이 반대말이죠. 총명한 사람은 소견 숙해나 보는 바가 비록 명쾌해요. 금방 알수 있어요. 여기 총명자는 지금 말하면 IQ만 높은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소조즉 천이니. 근데 그 IQ 좋은 사람들이 깊은 경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소조즉 천이니. 나가는 바. 그 도에 나가는 것은 얕아. 얕으니.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방섭 기번이 자위 입기 오제 다의 다을센이라. 요게 참 기가 막힌 말 같아요. 방섭기 번. 이 번자는 울타리 번자입니다. 가에 이 가, 갓 테두리, 예. 언저리. 여기를 쓱 지나갈 적에, 즉 언저리를 이렇게 핥을 적에 그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입기오. 야, 나는 그 학문에 깊이 들어갔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거죠. 예? 대충 맛만 보고서 나는 깊이 들어갔다고 본인이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증자지자 노둔하야 증자의 작품이 노둔에서 초약 난입이 굳이 불감유 이신고로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이 여기면서 굳이 불감 유 이심이라고 해야 돼. 역심으로 하면 좋겠네요. 감히 그 구할 적에 감히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그걸 구한다 이거죠.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거 내거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로 기 성독이 무 시종 작철지수하니. 그래서 그 증자의 성실성과 독실함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작철지수. 작은 처음에 만든 시작하는 것이 작이고요. 철자는 끝낼 철자지요. 시작과 끝남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 소위 기초 반심야라. 그렇기 때문에 그 증자같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분이 그 도에 깊이 들어간 그 정도가 도리어 아까 그 총명한 사람보다 더 깊어지더라 이거죠. 이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시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아, 난 최고 잘해. 이참 잘해. 근데 그거보다는 난 초등학교 때왜 이렇게 못했지? 하면서 서서히 머리가 캐서 아, 나는 남한번할때 나는 10번 해야만 돼. 이렇게 느껴서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게 늦게서 터져요. 고3 때 터지면 그 집안 아주 영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학 잘 가잖아요, 실제로. 네. 사야는 벽하고, 이제 사는 자장입니다. 자장이라는 제자요. 사는 벽하고. 벽자는 이게 치우칠 벽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잘했다. 벽은 편벽이 아니, 벽이라는 것은 치우친다는 뜻이니, 위 습어 용지하야. 이 자장은 용지, 즉 행동거지에만 익숙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소성실이라. 그러니까 즉
남 앞에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잘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 들은 성실성은 좀 부족했다 이거죠. 이 편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은 모습, 이렇게 볼수 있겠죠. 유야는 언이니라. 유는 자로지요. 자로는 거칠었다 이거죠. 언자는 거칠 언자인데, 여기 거칠 언자는 요즘 말로 바꾸면 공부에 관한, 수업 시간인데도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고사하고 잡담만 좋아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말할 때마다 XX 소리를 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은 조속이 아니, 언이라는 것은 조는 조잡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은 속됐다. 즉, 선비답지 못하고, 즉, 점잖지 못하고, 천박했다. 그런 말입니다. 전칭 언자는 전에 언이 언을 일컫은 것은, 즉 언을 말한 것은, 전이라는 것은 이게 옛날 책들을 그 해설서를 붙인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에 언이라는 것을 뭐라고 풀이했냐면 속론이라고 풀이했다요. 속론. 속론이 뭡니까? 야, 어제 TV 개그 콘서트에 뭐가 나왔었더라. 누가 뭐 했는데 어떻더라. 그런 게 속론 아닙니까? 그런 얘기만 한다 이거지. 이제 잘은. 양씨와 사자는 성지 편이니, 양씨가 말하기를 총괄진 거죠. 이네 사람의 경우를 다 들었지요? 네 사람은 성지 편이, 사람 성품이 치우친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 어지하야, 거기 어자도 밑에 어라고 써있지요? 이럴 때는 데리고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누가 말하되, 그게 아니라, 아무개 거기 앉아. 그러니까 너는 성품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직접 대놓고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지입니다. 불러서 말을 해서 사지 잘해라.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힘써야 될 것을 알게 한 거다 이거죠. 아, 너는 뭐 하니까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자리다 이거죠. 오씨왈 차장지 수에 탈 자왈 이자라. 오씨가 말하기를 요 글장의 머리끄레. 그렇죠? 처음에 공자왈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시야는 이렇게 돼 있지요. 그 위에 자왈 논어 줄례를 쭉 봐서는 자왈 시야는 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자왈자 투자가 빠졌다 이거죠. 혹의 하장 자왈이 당제 차장지 수이 통일 일장이라 아니라. 혹자는 또 의심하기를, 그 밑에는 또 자활 모야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장. 그렇죠? 예. 혹자는 의심하기를, 아랫장에 있는 자활, 요두 글자가 마땅히 요장의, 지금 우리 공부한 요장의 머리에 있어서 아랫장까지 합해서 한 장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착각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예. 거긴 별 의미는 없어요.